네, 꿀팁쇼 안녕하십니까. 골닥 이명수 기자입니다.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볼프스베르거의 유로파리그 32강, 이제 2차전, 토트넘의 4대0 완승으로 끝났습니다. 이날 경기 승리로 1차전에서 4대1로 이겼던 토트넘이 합산 스코어 8대1로 이제 가볍게 볼프스베르거를 누르고 16강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1차전에서 상당히 큰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는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을 했고요.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뭐 케인이나 뭐 모우라, 그리고 뭐 온돈벨레, 뭐 요리스 이런 나름 주전급 선수들이 모두 교체 명단에서 이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. 전반 10분 만에 알리 선수가 또 환상적인 오버헤드 킥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는데, 이날 경기에서 라멜라 그리고 알리 그리고 베르바인 그리고 비니시우스 선수가 공격을 이끌었는데, 알리 선수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오버헤드 킥을 비롯해서 1골 2도움 맹활약을 펼쳤고요. 그리고 또 비니시우스 선수가 두 골을 터뜨리면서 토트넘이 이제 4대0 완승으로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알리 선수가 후반 30분쯤에 이제 교체 아웃 됐는데, 뭐 상당히 뭐 토트넘 벤치에 앉아있던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알리 선수를 반겨줬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현장에 송재준 에디터가 이제 현장에 가 있었는데, 이제 알리가 교체되던 순간 이제 벤치에 있던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막 박수를 치고 환호하면서 이제 알리 선수의 뭐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걸 되게 반겼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마지막에는 거의 뭐 유스 선수들 이제 대거 투입하면서 깔끔하게 뭐 체력 안배도 마쳤고요. 그래서 아주 깔끔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손흥민 선수는 뭐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, 오늘 굳이 손흥민 선수가 뛸 이유는 사실 없었거든요. 이제 뭐 이미 16강 진출이 거의 뭐 99.9% 확정된 상태였고, 손흥민 선수가 최근 뭐 혹사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많이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좀 쉬어줘야 뭐 이때 아니면 언제 쉬겠어요. 그래서 이제 뭐 후반전에는 뭐 몸도 풀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저희 송재준 에디터가 전달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주말에 토트넘이 이제 일요일에 이제 벌리를 상대로 리그 홈 경기를 치를 예정인데, 또 벌리를 상대로 이제 리그 홈 경기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. 손흥민 선수가 푸스카스 상을 받았던 그 골의 상대가 벌리고, 저도 그거를 좀 하이라이트를 좀 하도 많이 봤더니 TV를 틀 때마다 그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벌리라는 팀이 상당히 좀 익숙한데 지금. 그래서 벌리를 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모처럼 주중에 푹 쉬었으니까 또 멋진 골, 뭐 멋진 활약 또 터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기대와 또 바람이 들고 있습니다. 뭐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케인 선수도 오늘 푹 쉬었기 때문에 이제 뭐 주말에 리그 경기 뭐 이제 좋은 활약, 그리고 뭐더 이제 나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체력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익을 봤으니까요. 그리고 알리 선수가 1골 2도움으로 뭐 나름의 부활의 이제 날개짓을 뭐 시작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토트넘 공격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뭐 알리 선수가 또 제대로 뭐 터져준다면 다른 이제 뭐 주전급 선수들의 그런 체력 안배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것 같고요. 오늘 특히 또 멋있는 오버헤드 킥으로 또 골을 넣었기 때문에 알리 선수 스스로도 자신감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후반에 들어온 베일 선수도 또 멋진 왼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또 골맛을 봤는데, 이런 뭐 베일이나 알리 같은 선수가 이제 공격에서 좀제 역할을 해준다면 손흥민과 케인에게 뭐 집중된 그런 공격 루트가 좀 분산이 될수 있거든요. 그래서 토트넘에도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좀 이제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4대 0으로 깔끔하게 이겼기 때문에 토트넘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그러더라고요. 저희 송재준 에디터가 얘기하기로는 뭐 거의 뭐 행복 토트넘, 뭐 행복 트넘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하는데, 뭐 이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, 뭐 저뿐만 아니라 뭐 토트넘 팬분들, 손흥민 선수 팬분들이 이제 그렇게 기원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유로파리그 16강에 올랐고요. 16강, 8강, 4강, 그리고 결승전까지 뭐 4개의 관문이 남은 것 같은데, 뭐
무리뉴 감독이 그랬어요. 유로파리그 우승해서 챔피언스리그 나가겠다. 지금 사실상 리그 4위는 힘든 상황이거든요. 뭐 리그 경쟁도 워낙에 치열하고 지금 토트넘이 좀 리그 순위가 많이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유로파리그에서도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. 지금 또 카라바오컵에 또 결승전에 올라 있고 뭐 FA컵은 에버턴을 지면서 좀 탈락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컵 대회 두 개가 지금 무리뉴 감독의 앞으로 뭐 목숨줄을 뭐좀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네, 오늘은 토트넘의 대승 소식 알려드렸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소식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